스위치 온! 꺼져있던 영어의 스위치를 켜주는 강온결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들, 문법 공부가 처음이신가요? 아니면 해본 적은 있지만 중간에 어렵거나 지루해서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. 선생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해 있을 거거든요. 첫 번째로 영문법이 쉬워집니다. 이 강의에서는 어려운 문법 용어보다는 쉽고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들로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거든요. 두 번째로는 영문법을 실생활에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말하려면 하나도 생각 안 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이 강의에서는 반복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영문법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해줄 거고요. 그리고 또 실생활 대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피킹 실력도 업업 시켜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선생님과 친해지기입니다.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미션을 주고 문제도 내줄 거예요. 그때마다 실제로 선생님과 대화하듯이 해주세요. 우리 화면 너머로 친해져요. 두 번째로는요, 가르치기입니다. 어떤 내용을 공부했을 때 듣기만 하면 5%밖에 기억을 못하는 데 반해서 가르치면 90%나 기억을 한다고 해요.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면 누구든 좋아요. 가족, 친구, 반려동물, 인형 또는 나 자신도 좋습니다. 한 강의가 끝나면 배운 내용들을 그 대상에게 5분이라도 좋으니까 가르쳐 주세요. 준비됐나요? 자, 그럼 우리 바로 1강으로 넘어가 볼까요?